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진상철이번입니다. 지금 제가 어디 나와 있냐면 대마도에 지금 입성을 했습니다. I'm ready. 이게 유튜버가 저를 뭐 입도 못하게끔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대마도 노코리안 가게라든지 이런 거 낮에 좀 둘러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여기가 호시노야라고 하는 대표적인 혐한 가게인데, 이 가게는 아직까지 노코리안이 붙어 있습니다. 응? 네, 여기는 아직 노코리안이 붙어 있어요. 대마도 자체에 한국 사람이 없고, 수출 규제, 그리고 불매운동이 일어난 시점에. 따져봅시다. 아. 오케이.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잘못했어요. 이용고가 됐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일본어 되는 한국 사람만 와라, 혹은 한국 사람 안 받는다 라고 했던 데가 여섯 군데인데, 그 여섯 군데 중에 방금 저기 호시노야 저기 빼고는 싹 다 뗐더라고요. 그 종이를. 이게 3년 동안 이제 한국 사람이 안 오니까 저걸 붙여놓을 필요는 없거든. 솔직히 여기 가게도 원래는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어요 종이가. 불매운동만 있었으면 일본은 그래도 여행비자가 있으니까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부산에서 배 타고 후쿠오카로 와서라도 올 수 있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자 자체가 없잖아. 이제 여행비자가 안 되고, 그래서 못 오는 걸 일단 알 텐데, 그러면 솔직히 뗄만도 하거든요. 안 오니까 오면은 다시 붙여도 되는데, 근데 굳이 저렇게 붙여놓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영상을 올렸잖아요. 대마도 입도 금지당했다고. 일단 이제 안티들 한방 먹이려고 제가 장난친 거고, 입도 금지를 지가 한다고 떵떵거리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뭔가 했을 건 아니에요. 뭐 시에 가서 얘 오면 받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못 들어오게 됐으면 지금 여기 대마도 촬영을 내가 못하고 있어야 되는데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버가 대마도에서 영상을 찍는 애를 못 오게 하거나 그런 거는 형님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기입니다. 장사 잘하고 있네요. 밖에 신발 레저 입고. 일본어가 다메다 또 조금 다메. 뭐 슬리퍼를 조금 見るだけなんだけど. 아, 見るだけは 困る. 야야, 밑에 키니 있다라 가운 데셔. 근데네, 소시타라네 한국에 買ってくれる 소울とか 부단데. 아, そういうことですか? それの方がいいと思う. 뭐이 건데. 원래 이 가게도 혐한은 아니었는데 한국어를 우리가 못한다, 그래서 한국어 응대가 힘들다 하면서 했던 야끼니코 가게거든요. 히데요시라고. 아, 고깃집인데 이 가게도 원래 그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이 가게는 어느 순간부터 빼져 있더라고요, 그 종이가. 그러니까 저게 붙어 있는 게 시에서는 저런 걸 안 좋아하지. 한국인들 많이 오는데 저런 거 붙어 있으면 한국인들한테 이미지 안 좋으니까 대마도가. 근데 저렇게 계속 붙여 놓는 사람들은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야. 계속 붙여 놓는 거야. 시청에서는 저런 거 떼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요 가게에도 종이 붙여 놨었거든요. 한국어 안 된다고. 한국 손님들에게 주의사항. 저희들은 일본어밖에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본어 말할 수 있는 분을 동반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도 뗐네요. 야키토리라고 해가지고 닭꼬치 전문점인데 밖에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종이가 없네요. 원래는 종이가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종이가 없어요. 한국인 스태프가 없어서 만족스러운 응대가 어렵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국인 손님들께서는 출입을 삼가해 주십시오 라고 종이가 붙어 있지 않네요. 여기도 제가 영상 찍었었잖아요. 한국 사람 싫어한다. 그래서 내가 영상에다가 한국 사람은 싫은데 돈은 좋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 받는다고 했던 이 가게. 이 가게도 입구에다가 종이 적어놨거든.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걸 적어놨거든. 근데 지금 종이는 떨어져 나갔어요. 괜찮은 가게인가 보다 들어가서 방송을 했는데 사장님이 오더니 말을 좀 안 좋게 하더라고. 이제 뭐 혐한이라기보다는 한국인들 좀 싫어하고 한국인들이 많이 왔을 때 이제 좀 껄끄러운 가게들, 그런 가게 신발 가게 포함해서 일곱 군데 알아봤고, 그 일곱 군데 중에 신발 가게 빼고 여섯 군데 종이가 붙어 있었던 곳 중에 한 군데 호시노야라는 곳 빼고는 한국인 안 받는다든지 일본어 할 줄 아는 한국인만 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전부 다 종이가 떨어졌다. 요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